시칠리아 마피아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 것은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건설업? 예.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데다가 시칠리아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얘기 들었어. 완전 다르다. 저 많은 아파트를 다 마피아가 지었다고요? 예,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 건설업 붐의 수혜자가 된 게 바로 마피아였는데요. 바로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대가였습니다. 특히 빨레르모의 경우에는 시장인 살바토레 리마부터 마피아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레르모 내 거의 모든 공사를 마피아와 관련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와,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네요? 예.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살바토레 리마 역시 마피아의 일원이었습니다. 와, 좀 대단하네. 빨레르모는 그냥 마피아 나라네요. 마피아. 마피아 나라. 마피아 나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건설 공사를 도맡게 된 마피아들은 과연 건물을 제대로 올렸을까요? 아닐걸요? 아, 다 떼먹죠. 마피아들은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빨레르모의 역사적 건물들도 서슴치 않고 파괴해버렸는데요. 네? 문화재까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빨레르모 약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거 유명해요. 그래 진짜. 이때 그 당시에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때 지었던 그 건물들이 수명이 다 돼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결국 시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의 상당수는 마피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개발이 성과 없이 난항만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피아가 건설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등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칠리아의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입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조직들이 소속된 마피아 패밀리들의 연합체인데요. 이야, 대박이다. 코사노스트라가 19세기 중반에 처음 탄생한 그 시칠리아의 마피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대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있는 마피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코사노스트라는 엄격한 규율로도 유명한 마피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규율은 오메르타, 그리고 벤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르타는 침묵의 계율인데 그 누가 됐든 조직의 비밀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코사노스트라가 오메르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2살이었던 코사노스트라의 보스의 아들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와 누나가 킬러들을 고용해서 설마 아들을 명예살인한 것이죠. 아들이 경찰과 협력해서 마피아의 규율을 깬 것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냉혹하다. 마피아인데도. 그리고 벤데타는 이탈리아 말로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족, 가문, 지역의 명예를 걸고 피해 복수, 즉 원한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이 벤데타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와, 한편 코사노스트라가 새롭게 뛰어든 사업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세력을 키웠던 아메리칸 마피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던 이 사업, 뭐였을까요? 아, 여기서 나오나요, 이제? 어? 예,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역시. 당시에 활발했던 마약 밀거래 루트, 프렌치 커넥션 기억하시죠? 프렌치 커넥션. 동남아시아와 튀르키예의 양귀비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서 미국으로 유통되었었죠. 이 프렌치 커넥션에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중개무역상으로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진 마약의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 다툼이 멈추질 않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대책으로 마련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조정 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사노스트라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프렌치 커넥션으로 미국 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미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마약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1970년대 초 프렌치 커넥션은 와해됩니다. 그러면 이 코사노스트라의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사노스트라가 마약으로 버는 막대한 돈을 쉽게 포기할 리 없겠죠. 네. 코사노스트라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새로운 마약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루트로 이익을 더 극대화합니다. 1960년대에는 중동, 시칠리아, 마르세유, 미국 이 루트로 마약이 유통되었다면 1970년대 초부터는 중동, 시칠리아,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바로 미국. 이 루트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료를 받아서 시칠리아에서 직접 헤로인을 제조하고 그걸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코사노스트라가 프랑스의 헤로인 기술자들을 시칠리아로 데려와서 시칠리아에 아예 헤로인 제조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조직적이다.